상고대 한국천문여법 관련 기록 소개. 서기전 25,858년부터 상고대 한국의 천문과 여법에 대한 기록을 연대순으로 모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정통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에도 천문여법과 관련된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우선 여기서는 상고대 천문과 여법에 대한 기록을 시대순으로 간략히 소개하기로 하고 차후에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기전 25,858년 개해년부터 366갑자 뒤인 서기전 3,897년 갑자년에 한웅천왕께서 태백산으로 내려오신 역사를 서기 739년 3월 15일 대진 발해 제3대 문왕제의 삼일신 고봉장기에 의하면 한인 한웅 한검의 삼신일체 단군왕검께서 366갑자인 서기전 2457년 갑자년에 내려오신 것으로 되어 한웅과 단군왕검의 시대가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전 7197년경에 정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부경의 운삼사성환 오칠이라는 우주천체의 운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기전 7197년경에 정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일신고 세계운에서는 태양세계의 사자가 700세계를 차축처럼 관할한다 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기전 7197년경에 정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참전개경 제91사의 모습이 있는 하늘은 정해진 수에 어김없이 순환, 윤회한다 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참전개경 92사에는 사계절,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와 기후에 따른 믿음의 업이 있다 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참전개경 93사에는 해와 달의 움직임으로 낮밤이 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다 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참전개경 95사에는 무국의 원리로서 다시 되돌아가는 원기는 잠시도 쉼이 없다 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도지를 참고하여 한 단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의 기록을 분석, 종합하면 서기전 6100년경 나반시대의 남주작, 북신구, 서백호, 동창룡 중 황웅이라는 소위 방위에 따른 오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풍수용어이기도 합니다. 한단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원동중 선생의 삼성기에 의하면 서기전 3897년경 반고가 아니 십간 12지의 신장들을 인솔하여 삼위산으로 가서 가안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단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의하면 서기전 3897년경에 7회 제실력이 있어 1월 수화목금토의 순으로 각 신에게 제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단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태백일사 삼한광경본기에 마한세가 상에서는 서기전 3897년경 책력이 만들어져 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단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태백일사 소도경전본운에는 서기전 3528년경 태우복기에 의하여 한역이 나왔으며 하루 12시간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단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원동중 선생의 삼성기에 서기전 2700년경 대우라는 인물이 배달나라에서 간지의 수를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단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태백일사 삼한광경본기의 마한세가 상에는 서기전 2700년경 자부선이니 7회 제실력을 만들고 윷놀이로 한역을 풀이했으면 이러한 것은 배달나라 초기 신지혁덕이 기록하여 전해온 것이며 한웅천왕은 달력을 만들어 1년을 365일 5시간 48분 46초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단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태백일사 소도경전본운에 서기전 2700년경 자부선생이 해와 달 그리고 오행의 수리를 추리하여 칠정운천도를 지으니 이것이 칠성력의 시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단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태백일사 소도경전본운에 한역과 희역에 대하여 원방의 원리로 설명하면서 하늘은 원래체가 없는데 28수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단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이암선생의 단군세기에는 단군왕검께서 서기전 2370년 음력 5월 2일 인시에 탄생하셨다
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연월일 씨의 역법 체계가 정립되어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또 서기전 2229년 단군 조선 2세 단군 부루 임자 12년에 신기 귀기가 7회력을 맞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단 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태백일사 마흔세가 상편에 위와 같은 시기인 서기전 2229년에 마흔 불혈회가 즉위하였는데 이때가 단군부루 12년 임자년이며 가을 10월에 7회력을 백성들에게 배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단 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이암 선생의 단군세기에 서기전 2183년에 단군 조선 2세 단군 부루 천왕이 58년 무술년에 붕어하였는데 이날 일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서기전 2096년 단군 조선 5세 단군 구울 천왕 4년 을축년에 갑자를 머리로 하는 책력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서기전 1916년 단군 조선 10세 단군 노을 천왕 35년 을축년에 천문관측 관청인 감성을 설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서기전 1733년 단군 조선 13세 단군 홀달 천왕 50년 무진년에 화수목금토 오행성이 서방 칠수의 루성 방향으로 일렬로 선 모습에 오성취루라는 천문현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서기전 1382년 단군 조선 19세 단군 구모소 천왕 54년 기민년에 지리숙이라는 인물이 주천력과 팔괘 상중론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천력은 자부선인의 칠정운천도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며 팔괘 상중론은 팔괘를 중복하여 만든 64괘의 원리를 논한 것으로서 서기전 1150년경 주문왕과 강태공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팔괘로 이루어진 주역 64괘의 원리보다 약 200년이 앞선 것으로 됩니다. 한단 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태백일사 번안세가 하편에 서기전 1066년 번안 모불구년 을해년에 천문관측 관청인 감성을 설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단 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이암 선생의 단군세기에 서기전 248년 단군 조선 47세 단군 고열가 천왕 48년 개축년 10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상으로 상고대 한국의 천문역법과 관련한 기록을 시대순으로 간략히 소개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